안녕하세요. 생활력학 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특히 그 생활력학하고 관련돼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아주 기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부족한 게 많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만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역학을 먼저 공부한 선배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뭐 어느새 제가 아주 고참이 되어버리고 선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 질문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이제 사주를 한번 봐달라. 그런 사주라는 거는 이제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이야기하죠. 그 사주를 보고 자기가 역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는 거 무지 쉽습니다. 뭐 제한테는 뭐 그게 일이 아니죠. 뭐 앞에 있는 뭐 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걸 뭐 봐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가 그 꼭 물어보는 게 옛날에 이제 역학 공부를 좀 해봤느냐, 아니면 뭐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또 지금 하시는 일하고 이걸 접목을 시키려느냐, 아니면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 길로 가려느냐, 이제 이런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고 그게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주팔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고 공부는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이론이 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고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걸 다 깨치고,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신화나 아니면 무슨 전설 이런 데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과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사주를 보고 내가 이걸 가지고 크게 대성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봐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전교 꽁찌가 내년에 내 운이 좋은지 한번 봐라. 아, 내 운이 좋으면 전교 꽁찌가 전교 1등 하는지 그거 봐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 한 10등 안에 들은 학생이 있습니다. 얘가 내년에 이제 운이 좋거나 아니면 올해 운이 좋으면 걔가 이제 전교 1등을 할 가능성은 있죠. 전교 10등 하는 애가 1등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전교 1등하고 전교 10등하고 별 그 성적 차이가 없습니다. 1점, 2점 차이죠. 이제 그거 가지고 등수가 이렇게 매겨지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농띠만 치고 그리고 이게 관해서 전혀 역학에 관해서 책도 한번 안 본 사람들이 지가 팔자가 좋다 해가지고 아니면 운이 좋다 해가지고 전교 1등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을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납득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제 좋다고 이제 전화 오신 분한테 박질하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조언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역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까 그 사주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이 동영상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했던 길이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하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농띠, 저 사람은 까불다가 뭐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여요. 오랫동안 남 앞에 서다 보니까 이렇게 그 눈만 맞춰도 어떤 정도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대충 그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현재 그 수준을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역학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나오는 글자들이 뭐 비경, 급제, 식신, 상관, 정관, 평관, 그 다음에 뭐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재앙세, 이게 여러분한테는 전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글로 되어 있다 그래도 실제 여러분한테 느끼지는 것은 외국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말, 영어는 뭐 우리가 이래저래 영화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데 전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아프리카 말을 누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가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역학에 나오는 용어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한테는 처음 듣는 아프리카 말처럼 생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학 공부를 하면 어렵게 느끼지는 이유가 바로 그 용어들입니다. 그 용어들이 거의 외국어 수준입니다. 이 외국어도 내가 아는 외국어, 뭐 영어나 이러나 뭐 중국어나 이런 외국어가 아니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말, 뭐 스페인 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 새로운 그런 외국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동영상 강의가 총 3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한번 보라고 그럽니다. 이제 노트북에 꼽으면 노트북에서 화면이 나오죠. 컴퓨터 꼽으면 컴퓨터에서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USB로 해가지고 여기로 옮겨가지고 꼽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도 없고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아니면 뭐 어디에 가가지고 조금 사람들을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을 그냥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습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간에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뭐 어휴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쉬었다가 하자 하는데 그 쉬는 걸 푹 쉬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전체를 절대 다 이해하려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350시간을 한 번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그 언어가 아프리카 말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한 1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말하는 게 막 들립니다. 처음에는 안 들려도 1년 정도 살고 나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가 역학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 뭐 이제 월지왕이라는 뭐 용어, 그다음에 공망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뭐 시신지시라는 용어, 그다음에 관왕신약, 제왕신약, 정관상관, 그다음에 뭐 살중중, 그다음에 살왕지 뭐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한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아무리 말해봤자 사실은 200가지 이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몇천 가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만히 하루 종일 말하는 걸 단어를 해보면 대부분 다 200가지 이내입니다. 저는 이제 농아들 말, 이제 이 수화죠. 그 뭐 청각장애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가끔 여러분들이 수화 쓰는 사람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 그 이야기를 저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제가 이런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농아 친구들이 나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걸 한번 진짜 안 한 지 억수로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배우는 언어예요. 처음에는 뭐 막 이렇게 뭐 손짓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봉사 활동한다고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한 개 두 개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역학 공부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350편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은 이제 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듯이 저도 이제 그 저 이걸 하듯이 이제 그 자, 수화하면, 이제 청각장애인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언어가 버벅거리고 잘 안 됩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수화는 그만하고, 그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역학의 용어. 그게 아무리 말해봤자
200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쓰는 그 언어도 실제 한 100가지밖에 안 됩니다. 한 100가지 정도만 하면 어떤 이야기든 다 일상적인 이야기가 다 통하죠. 단 이제 그 100가지가 내 눈에 안 익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역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200가지인데 그게 여러분 귀에 안 익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까지 딱 보다 보면 여러분 귀에 익게 됩니다.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귀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각장애인들 이거 하는 걸 이제 눈에 보이듯이 보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눈에 보여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귀 뚫는 게 조금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학 이 학문이 하나를 알면 하나가 풀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을 알아야지 전체적인 그런 이제 큰 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힘 그게 있어야만이 역학은 풀리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자격증 시험 치듯이 아니면 뭐 운전면허증 시험 치듯이 뭐 문제집만 외우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만 외우면 국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전체를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이제 귀가 뚫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0가지 언어가 이제 역학에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이제 그 용어들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주가 풀리는 거예요. 이짜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단계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 싫든 하기 좋든 할 것 없이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뭐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내 귀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이제 350시간을 한 번 다 듣고 나면 귀가 뚫리죠. 두 번째는 다시 또 처음부터까지 또 들으라 그럽니다. 이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한 번 본 걸 왜 여러분들이 또 보냐 그러는데 자, 이 또 공 못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벼락치 공부를 하죠. 이렇게 뭐 밤중에 이제 밤새워 가지고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나면 싹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다고 압니까? 뭐 저는 열 번 들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으면 내가 듣는 거는 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 그때서야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를 또 꺼내 놓으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조합되는지 분명히 모를 거예요. 아까 아프리카 이렇게 언어를 썼습니다. 보면 모릅니다. 뭐 영어를 쓰면 뭐 중간에 이제 단어 좀 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어떤 이야기다 하는 걸 이제 조금 아는데 생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아프리카 말을 쓰면 아무리 봐도 모르죠. 그때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구나. 근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처음부터까지 보게 되면 그게 보입니다. 요 사람은 요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돈을 좀 많이 벌었겠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무슨 계약운이 있었는데 이 운이 좋은데 그 계약한 게 어떻게 됐는데 물어보면 그 회가 내가 돈을 좀 벌었다. 아니면 주식을 해가지고 뭘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다 보면 눈에 막 보여요. 뭐 뜬금뜬금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350시간을 처음부터까지 봤었을 때 그런 눈이 뚫려가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생을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데서 이제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찌어찌 이제 평생을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나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뭐 망막 수술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시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의사는 정상적으로 다 이제 일반인하고 똑같은 이제 시각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몇십 년을 이제 평생을 이제 이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이제 이게 카메라고 이게 조명이고 뭐 저게 시계고 이게 책상이고 이게 알 수 있을까요? 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조명인지 이게 카메라인지 저게 마이크인지 이게 스마트폰인지 그 사람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이 높이도 명암도 모릅니다. 높이도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저 높이 명암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생각하면 돼요. 아기가 정상적인 그런 이제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는 걸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떼어 놓기도 하고 뭐 그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높이를 또 모르다 보니까 가다가 쾅 떨어지고 막 이런 다입니까?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다 해도 다른 거는 보면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술자다 이러면 뭐 기계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어디 고장났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가다 그러면 그림만 보면 착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양복을 파는 일을 하신다 이러면 어떤 사람 딱만 보면 이건 천이 뭐고 맵시가 뭐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 제 이제 친구 중에서 안경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평생 안경을 안 끼다가 이제 그 친구 덕택에 이제 요즘은 안경을 무지 많이 끼고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도 끼고 뭐 책 볼 때도 끼고 뭐 그래가지고 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안경 딱 끼는 거 보면 이거는 브랜드가 뭐고 지금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뭐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봅니다. 평생을 안경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보면 이제 형체만 봐도 이제 브랜드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저도 이 사주를 보면 제 눈에 그냥 보여요. 예, 보이는데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는 훈련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50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 듣는 훈련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까지 두 번 보면 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인데 그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꼼틀꼼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눈이 뚫려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빨리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되고 그 차이밖에 없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주를 잘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말해라 그러면 말이 잘 안 됩니다. 입안에서 막 말이 맴돈다는 말이 있죠. 말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이 이제 계속 입안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말해가지고 틀리면 어쩌나? 맞을까? 틀릴까? 틀리면 얼마나 창피당할까? 이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바탕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저는 보라 그러거든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말문이 열립니다. 이제 저희들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법칙이 일정한 법칙이 리듬을 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훈련도 그 반복이 이제 계속 이렇게 리듬처럼 이제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귀가 뚫리는 거고 그리고 눈이 보이는 거고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그림 이제 물상론에 사용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죠. 그 그리는데 저희들이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학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한다, 늦게 진행한다,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공부 1시간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공부 3시간 하는 사람 아니면 5시간, 10시간 하는 사람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10시간 하는 사람이 잘하죠. 그리고 오늘 하루 공부하고 아이고 막 피곤하다 해가지고 며칠씩 쉬어 뿌리는 사람하고 지금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생활과학 가르치는 데는 보면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동안
한번 수업할 때 열심히 듣습니다. 듣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푹 쉬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배운 거 생각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예, 그게 생생하게 방금 배운 것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운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딱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그 교육 시스템들 그거밖에 지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는 절대 역학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죠. 저는 하루에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매일 공부를 해야지 잘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아무것도 그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세계적인 뭐 오케스트라 아니면 세계적인 교향악단 음악회 갔다 나는 음악이라고 그러면 막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지루하죠. 그냥 골골 잡니다.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뭐 나는 음대생이다. 뭐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지휘자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음악회를 한다. 정말 그 사람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걸 난 한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그 음악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한테는 뭐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귀중한 그런 음악회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역학은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오늘 한 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그것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두 시간을 공부하면 그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는 만큼 점점 보는 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예,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아는 만큼 사주를 보면 이제 더 여러분들이 폭넓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한 만큼 달라지는 거죠. 스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공부 조금 그만큼 해놓고 내가 이제 역학을 몇십 년 한 그런 이제 대가들하고 내가 이렇게 막무를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분들의 그 몇십 년 세월이 그냥 호락호락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뭐 이것도 막 오만 때만 거 역학 책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제대로 이제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 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 버리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이렇게 스승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공부하면 뭐 10년, 20년 헤매는 거는 보통입니다. 뭐 보통 그렇게 10년, 20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헤매면서 나름대로 내공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내공을 쌓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공부 1년 했다고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게 뭐 옳은 내공이든 뭐 잘못된 내공이든 어떻게든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거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로 가면 밑에 떨어지는 게 있다. 여기로 가면 가시가 있다. 여기로 가면 막혀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줘. 요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10년을 하는 걸 어떻게 됩니까? 1년 안에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역학 공부는 하루하고 뭐 억수로 처음에 열심히 하고 뒤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하게 한 3시간씩 공부하세요. 그러면 1년 정도면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 그 과정은 빠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하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알고 넘어가려고 여기서 막 앞에서 막 목숨 걸고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은 하도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그걸 잘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다 포기한다는 걸 저는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세요. 스마트폰으로라도 보세요. 그걸 알든 모르든 개의치 마십시오. 처음에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이 한 10%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까지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이 한 50%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까지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의 70 내지 80% 정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70 내지 80% 정도 되게 되면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10%만 이해해도 귀가
해가지고 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50%만 이해하면 사주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70-80%를 이해하게 되면 드성거리면서 말을 하면 말문이 트이면서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는 정확한 과정들을 요만큼 했었을 때 너는 어떤 이제 수준이 되고 요만큼 했을 때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학을 잘 보는 사람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잘 보는 사람은 뭐 이제 아까 10년, 20년의 그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뭐 눈치를 보든 코치를 보든 어쨌든 막 맞춥니다. 이렇게 뭐처럼 뭐 그리고 이제 마이가 뭐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난 뭐 하는 거 뭐 콩나라 판나라 말할 이유가 없죠. 뭐 제 잘하는 거 지금 자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들 뭐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럼 뭐 조잡한 방법을 쓰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제 그분들은 10년, 20년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자 이렇게 뭐 헤매고 달매고 해가지고 그 경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그 수준까지 갑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갑니다. 단 그 높은 수준까지 가는데 단계가 있다. 귀가 뚫려야 되고 눈이 뚫려야 되고 입이 뚫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는 기초 과정.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바탕에 딸리는 이제 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하늘에서 뭐 슈퍼맨처럼 내려와가지고 내가 역학을 잘한다.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나 전교 뭐 1등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반에서 중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반에서 꽁치하는 애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6개월 동안은 너는 반에서 중간하는 걸 목표로 해라. 그래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반에서 중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 다음 뭐 이제 다음 시험에는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해라. 이래가지고 하면 반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도 좀 생기고 내가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이제 네가 뭐 전교 1등을 한 목표로 한번 해봐라 이러면 그러면 그냥 전교 한 50등 뭐 한 30등 정도는 되겠죠. 예. 그리고 뭐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한번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압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어갈지. 예. 이렇게 공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뿅 해가지고 전교 꽁짜는 애가 전교 1등. 내 운이 좋으니까 전교 1등. 그건 아니죠. 예, 그건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없습니다. 역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역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전화로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뭐 어떨 때 바쁠 때는 전화 통화를 많이 못 해요. 예, 그러면 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동영상을 보내죠. 예, 보내면 이제 그분들이 요걸 이제 봅니다. 보면서 이제 아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제 뭐 요 말이 요 말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시고 제가 또 더 뭐 이렇게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